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랙 가서 자전거 맡기고 파워 테스트 하려고 트랙 송파점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는 이렇게 다 했고 자전거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자전거 싣고 가고 있는데 그 자전거 싣는 동안 잠시 밖에 있었다고 손이 깡깡하고 너무 춥네요. 이런 날씨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없겠지? 파워 테스트는 올해 한 번도 안 해봤고 작년에 겨울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제 파워가 얼마나 떨어졌을지, 얼마나 개미 파워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완전 쓰레기일 것 같은데? 아, 너무 추워. 송파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워. 하이. 우리는 FTP 전에 간식을 먹고 하려고 합니다. 전다 먹었어요. 초코파이, 목표가 몇이에요? 와커피. 목표 없어요. 미나보다 1점 더 늦게 나오기. 작년에 쯔이프트 했을 때몇 나왔어? 165인가? 그 정도 그거를 나왔어. 체중으로 나누면 FTP야? 그거를 체중으로 나눠야지. 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하고 해보겠습니다. 미나 목표는 몇? 3점대? 우리 개미 파워를 보여주자. 마음가짐 어떠신가요? 제가 이 시내만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밟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대합니다. 이 시내 이기자! 근데 파워 테스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분 동안 밟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래. 6분? 램프? 아니죠. 20분 하는 거랑 똑같은데 6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의 파워값. 6분 동안 내리밟... 와, 빡센데? 6분 동안 내리밟아야 된다고요? 계속 올라가요? 그게? 아니. 그 6분 동안 너가 최대 쓸수 있는 파워를? 댄싱해도 돼요? 기어 조절하셔야 돼요. 댄싱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럼 내가 했던 거랑 다른데 내가 아는 거는 100, 110 이게 램프 테스트. 어? 그럼 내 파워를 내가 어떻게 아는? 그러니까 너가 그냥 죽을 것처럼 밟으면 돼, 6분 동안. 계속? 그 남산 피해 찍는다는 생각으로 그치, 밟으면 그치. 돼. 일부러 나를 지금 마루타로 해서 내가 하는 걸 보고 전략을 짜는 거지. 맞아. 나 처음 알았어, 6분 밟아야 되는 거. 너도 뭐지? 나는 얘가 너 먼저 타 이랬는데 너 또 밟았으니까 너 먼저 타 이랬는데 너가 아니야 민아야 너 먼저 타 이래가지고 그게 다 계량이었어. 열받네. 너 파워 얼마 나왔는지 보고 내가 딱 계산해가지고 더 밟아야 돼. 그거보다 조금 더 밟아야지. 자, 과연 될 것인가? 아, 정말 열받는다. 민아야, 내가 너 이기려고 이틀 전에 롤아웃 샀잖아. 진짜 어이가 내가 너무 던지 않잖아. 현장 캠이 그만하고 싶어요. 파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래 봐봐요. 그래, 아래 보고 해 그냥. 파이팅! 그냥 파이팅! 다리에 집중. 으이씨, 안 해. 지고 싶어, 여기서? 아니, 저는. 질 수 없잖아. 니나 옆에서 내가 보고 있어. 경쟁자가 보고 있어. 더 써야지, 더 써야지. 근데 지금 파워 되게 좋아. 거짓말 좀 하세요. 니나 좀 더 밟아봐. 니나 더 굴릴 수 있어. 가자, 좀만 더 가자. 니나, 50초. 시간 얼마 없어요. 조금만 더. 갔다. 마지막! 가자, 가자! 천천히. 양민아 결과. 야, 조금만 더 있으면 조심히 미나 잘한다. 잘했어요? 완전 잘 탔어. 더 밟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봐, 이거 덜 밟았어. 여기 네. 파워 테스트 네. 응원 네. 및 그 코칭 서비스가 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송파점 와서 파워 테스트 하세요. 이제 친구 파워 테스트 끝나서 제 차례입니다. 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잘 타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열심히 밟아볼게요. 떨린다. 양면은 너무 너무 높게 나왔는데. 너160 몇이라고? 나163. 나160다 나와야지. 양민아 기다려라. 내가 너 이긴다. 오늘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진지한 멋있는 표정 짓지 말고. 이 멋있지 않아? 멋있어. 갑시다. 이 시내 화이팅. 아, 떨린다. 화이팅! 가자! 1등만 가자! 1등 가자! 1등? 나보다 못해라. 야, 그런 거 속으로 생각해. 못해라. 어머,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4분이나 남았어, 언니. 제발 닥쳐. 내 라임. 말 안 하면 구조야. 진정한 찐친이다, 찐친. 잘한다. 너무 잘해. 화이팅! 강렬산. 체력만 좀 유지하세요. 로라 탈 때 표정이 나왔어.
아, 언니 언니 40초 남았어.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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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40초 40초밖에 안 남았어. 20초 때는 쳐야 돼. 아, 나 얼마 없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5 4 3 2 1 이렇게 되면 미나이가 한 번도 안 써도 되겠다. 왜요? 아, 그냥 저 짧아. 나의 영원한 선도 그대. 목에 피만 나. 피만 난데. 그래, 이렇게 타야 돼. 아, 진짜 얄미워서 진짜 한 대 때릴 뻔했어. 볼까? 미나 없었으면 2와트 더 높게 나왔어, 내가. 볼까? 아, 진짜 개 힘들어. 저 웃고 있는 거 맞아요? 와, 목에서 피만 난다니까, 진짜. 에프티피. 에프티피 하지 마세요. 진짜 자전거 같게 찍어야 돼. 진짜 힘들거든요. 6분 파워 테스트를 끝냈고요. 진짜 저기 저 세상 갈 뻔하다가 겨우 살았습니다. 옆에서 양민아 씨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저는 응원한 죄밖에 없습니다. 진짜 한 대 콩 쥐어 박을 뻔하다가 참았어요.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정상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제 자전거가 엉망진창이네. 파워 테스트 한 후기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재밌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파워 테스트 정말 재밌었고요. 겨울 농사를 좀 더 지으면 한 3월쯤에 다시 하면 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3월에 한 번 다시 할 거예요? 이거 이벤트 2월까지 한다는데 그럼 2월 말에 와서 한 번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까? 어, 해. 지금 파워를 기억을 해뒀다가 요거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근데 너는 사교육을 받을 거잖아. 나는 받을 거지. 난 더 올려야지. 사교육 vs 어 좋아 홈스쿨링. 어, 사교육 vs 홈스쿨링 해가지고 누가 더 파워가 많이 올랐나. 그러니까 서로를 이기는 게 아니고 어, 지금 대비 그치 얼마나 올랐나. 2월 말에 그럼 우리 다시 하러 오겠습니다. 파워 테스트 어떠셨나요? 파워 테스트 진짜 힘들었고요. 맨날 집에서 램프 테스트 하면서 힘들면 놓고 날로 먹으면서만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는 처음 해봤는데 진짜 목에서 피 나온 줄 알았어. 램프 테스트랑 완전 다르지? 완전 달라. 램프 테스트는 이게 조금씩 조금 올라가가지고 견딜만 하지. 견딜만 하지. 내가 안 되는 데에선 페달을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6분 동안 내리밟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힘들어. 근데 1등을 하실 뻔 했는데 송파점 12월. 아, 바로 털리셨네요. 1등 할 뻔 했는데 단백질 타갈 뻔 했는데 제 뒤에 한 남성분이 4.57 나와가지고 바로 뺏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월에는 내가 1등 하러 오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